이번 시간에는 고소고발장의 작성 실무에 대해서 고소고발장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소고발장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은 있겠죠. 뭐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이런 것은 있겠지만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통상 경찰서에 가면 고소고발장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꼭 맞춰서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통상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양식이 아니라 자기가 쓰는 일정한 양식을 이용해서 그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통상 고소 취지, 그래서 누구누구를 피고소인을 무슨 무슨 죄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되겠죠. 본인이 얘기하는 그 고소 취지라고 하고 또 고소 이유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으니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고소 취지, 고소 이유. 이게 우리 뭐 민사 소송으로 치면은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민사 소송에 이제 소장 낼때 그렇게 써서 내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목차를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죄명, 이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면 우선 고소고발장은 수사기관에다가 수사의 단서 이거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권발동 그러니까 수사해 주십시오.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서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수사하기 좋게 설진하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소장 작성하는데 육하원칙에 기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뭐 이런 내용이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없이 이제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거 보면은 언젠지도 쓰지 않고 어디서 그랬는지도 쓰지 않고 그냥 뭐 누가 누구를 때렸다 또는 심지어는 뭐 실컷 사실관계 써놓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누가 말을 한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 수사기관이 나중에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써야 되니까 그 필요한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특히나 일시 장소 요것을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증거가 있으면 뭐 사기나 그 다음에 횡령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문서라든가 아니면 뭐 계좌 거래 내역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써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고발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공소 제기죠.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 제기에 필요한 내용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죄명과 공소 사실에 기재할 범죄 사실, 법률적으로 좀 써야 되겠죠. 이게 뭐 일반적으로 뭐 누가 누구를 때렸다 이런 것들은 간단하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누가 돈을 뺏어가긴 했는데 이게 사기인지 횡령인지 뭐그 최종적인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죠. 고소장에 쓴 대로 꼭그 처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왕이면 이 사람이 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공갈에 해당하는지 또는 횡령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소장에 기재하고 또 공소사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써주면 아무래도 더잘된 고소장으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관련 판례 이런 것들을 같이 기재합니다. 그걸 기재해서 이러이러한 판례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판례 사안하고 똑같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고소 고발하는 범죄 사실이나 죄명이 한 개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개인 경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수도 있고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로 이게 사기에도 해당하고 또 무슨 강제집행 면탈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것들 나눠서 또 기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하나만 처벌해도 된다 그러면 그것만 써도 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다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쭉썩 적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고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고 시간 순서대로 쭉 쓰고 나서 나중에 이것들 이그 사실관계 적혀 있는 것 중에 이것은 여기에 해당하고 이것은 사기에 해당하고 이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이렇게 죄목별로 성립 여부를 쓰는 게 간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뭐 복잡하지 않은 사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겠지만
그 복잡한 사건 이렇게 써야 될 거고, 또 여러 사람을 하는 경우도 있죠. 고소고발할 때. 그러면 그 각, 피고소인, 피의자들 별로 내용을 나눠서 쓰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성립 여부나 죄명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기에 해당하는지 횡령에 해당하는지 사실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손해배상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대여금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약정금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소장 낼때이 중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거에도 해당할 수 있고 이거에도 해당할 수 있고 이렇게 다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에서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 해당하는 것 같고 이게 아니더라도 이건 해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예비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죄명이나 고소 사실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무고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라고 썼다든가 뭐 내가 이 사람 처벌받게 하겠다는 욕심에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쓴다든가 이러면 이제 무고죄가 될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이것이다 또는 이게 안 된다면 이게 된다 뭐 죄명으로 그렇게 쓰는 것은 자유로운 법률 구성이라는 거죠. 그 정도는 할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